실적에 나온 해외 기업, 미국 기업 하나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조금 전에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이 37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51센트를 하회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는 월트 디즈니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37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시장을 예상에 하회했습니다. 매출도 역시 185억 3천만 달러 기록을 하면서 187억 9천만 달러 정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일단은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디즈니의 주가가 지금 좀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거래에서 4.6%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일단은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하락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의 실적 발표 그리고 주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뉴욕 시장이 생각보다 좀 크게 빠졌습니다. 소비자 네. 물가 지표 어제 저희가 어떻게 나올까 고민을 네. 했었는데 네. 이게 시장에 충격을 주네요. 아, 이거 뭐 이제 뭐 결국은 뭐 물가라고 쓰지만 뭐 인플레이션 네. 그 다음에 오는 금리 인상의 조기 시행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연쇄적으로 우리 투자자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기 시작하는데 걱정이 되는 건요. 미국, 중국, 소위 말하는 G2라는 게 동시에 이렇게 역대 최고, 뭐 30년 만에 최고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중국 지표 어제 나왔죠? 네, 중국 지표도 지금 뭐 PPI가 13.5%예요. 네. 그럼 전달에는 얼마냐? 10.7%였거든요. 네. 막 올라왔는데 뭐 일단 설명들은 잘해요. 뭐 석탄 재고가 뭐 네. 석탄 가격이 107%가 올랐고 네. 거기 재미난 게 오이가 80% 올랐어요. 오히려? 예, 시금치도 뭐 45% 오르고 전반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게요. 지금 뭐 중국이 사실상 지금 기후적인 문화도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31개성이 있는데 21개성에서 팬데믹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44개 도시가 지금 팬데믹의 지금 방역 체제를 강화하는 부분들로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 PPI 지금 뭐 나온 게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13.5%를 가고 그다음에 물가 오르고 그럼 뭐 우리 생각나는 단어는 딱 하나죠. 스태그플레이션. 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3분기 경제 지표 보시다시피 4.9예요. 그럼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가는데 자 그러면 뭐 우리 관심은 뭐 이거보다 그럼 언제 다시 이거를 주워 담아서 다시 V자 반등 이렇게 급속히 올라가느냐 그쵸. 길어집니다. 이 추세선을 지금 뭐 그래프들 좀 몇 개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 이제 추세선만 그럴까요? 보시면요. 이게 쭉 올라가는 상향하는 지금 힘이 지금 너무나 지금 강한 거예요. 지금 6개월 이상 지금 예, 쭉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저것이 시장에서 앞으로 감내를 할 것인가. 그러고 나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네. 저것이 지금 오롯이 지금 소비자 물가에 얹혀지고 있고 중국이 수출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지금 26% 또 올렸어요. 네. 그러면 저렇게 중국이 물건도 팔지만 물건을 팔면서 인플레이션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럼 저 뭐 두 달 내지 세 달 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뭐 연출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공급망이 회복되지 않는 한 저 뭐 추세는 꺾이지가 않을 부분인데요. 재미난 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가 같은 모양새를 가지면서 생산자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런데 네. 이제 중국 소비자 물가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그 다음 그래프인데요. 네. 자 전월 대비해서 지금 전월에는 올라간 게 0.7%였어요. 근데 지금 저게 갑자기 1.5로 가거든요. 1% 예, 소비자 물가가 저렇게 두 배가 뛰었다는 것은 지금 한 달,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한다면 0.9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 2%대 지금 물가 상승률을 갖고 지금 따지고 있는 부분이 한 달 만에 지금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여파는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 뭐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이 그러면 돈을 안 쓰게 되느냐.
근데 지금이 소비 시즌이에요. 또 그러니까요. 쇼핑 시즌이니까 저 여파가 지금 연말까지 쭉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돼서 사실 지금 산타 랠리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타 랠리가 이룰 수 있는 거는 실적이 좋아지는데 일단 그렇죠. 가격 오르면 실적은 오르지만 결국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산타 랠리 이후에 장이 떨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기울기가 아주 급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들이 어제 오늘 연달아서 나왔는데 이게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커지게 만들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뉴욕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어제도 좋지가 않았는데 네. 좀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G2의 인플레이션 하면 이건 뭐 환율에 가서 확 꽂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환율 때문에 사실 이제 상승세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전환이 됐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지금 뭐 1180원 밑으로 지금 뭐 위로 올라가고 뭐 이 뭐 좌충우돌이 굉장히 심해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 지금 오늘은 뭐 여러분들 굉장히 뭐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뭐 차근차근 보시면서 오전과 오후가 굉장히 다를 수 있는 장이 오늘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스럽게 오늘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뭐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저희가 대비를 하면서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장은 출발해야겠다라는 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